민주당의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최후 결선 투표 없이 단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이 사실상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경선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상황이 의외로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불복한 이유에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최종 집계율이 가까스로 턱걸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턱걸이, 이낙연 불복. 오늘 저희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이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부터 볼 텐데 당사 앞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비가 오는데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45입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당원의 권리를 뺏지 마라. 왜 4.45입을 도입해서 당에서 결정하느냐. 우리가 이낙연이다. 우리가 이낙연이다. 지켜낸다. 지켜내자. 이낙연.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이재명만을 위한 독선적인 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사례가 되고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어젯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 당사 앞에서 송영길 당대표 사퇴하라, 왜 4.45입을 도입하느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냐라는 강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바로 최종 집계 결과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최종 결과 어떻게 나왔길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지금 결과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50.29%를 차지해서 과반을 넘겼죠. 아슬아슬했네요. 네, 아주 아슬하게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0.29%인데 만약에 49.99 나오면 이거는 단독 승부가 안 되고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를 다시 한번 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50%를 간신히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그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 표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3차 선거인단 이번에 나온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묻는 3차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가 62%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8%인데 사실 아니 이게 뒤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62.37%고 이재명 후보가 28.30%이면 이번에 발표된 선거인단 득표 결과인데 더블 스코어보다도 훨씬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34%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항상 어떤 투표에서든 과반을 넘겨서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대세론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가지고 예. 이번 결과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과반을 넘겨서 결선 없이 확정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공통의 의견이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원들의 당심은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에게 표를 많이 줬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 묻는 국민 선거인단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도 이 대장동 의혹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대장동 의혹이 계속 밝혀져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표가 더 가는 예. 더 밀어주는 이런 식의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이번에 3차 선거인 단 투표를 해보니까 이게 웬걸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서는 많은 표를 얻다 보니까 물론 뭐 간신히 뭐 어떤 언론에서는 턱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 아주 민주당의 이제 지금 심정은 복잡할 것이고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이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그것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사에서 늦은 시간에 정말로 강도 높은 항의를 한 거고 이낙연 후보가 급기야 경선 불복까지 지금 시사한 상황인데 스코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차 선거인단 득표 결과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0%를 얻은 것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순위가 뒤바뀐 것 이상의 충격일 것 같고 양 후보 모두에게 충격이고 이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상당한 의외의 충격인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국민 플러스 일반 당원의 결과인데 지금까지 양상과 전혀 다른 큰 격차로 역전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화천대유 이슈가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된 투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그러면 2차 선거인단 때는 왜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차 선거인단 투표하기 전에도 화천대유 뉴스가 터졌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 운운했던 이재명 후보 측의 나름대로의 물타기 전략이 먹혔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거든요. 아, 유동규 씨의 구속.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이후로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의혹들은 더 커져만 갔고 결국은 불안한 후보다라고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들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차 선거인단이 있고 2차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때는 첫 번째 선거인단의 각종 조직이 총동원되죠. 예. 그리고 2차 선거인단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당원표와 조직들이 다 동원이 되고 3차 선거인단은 그 다음에 모집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도적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표가 완전히 뒤로 밀렸기 때문에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 국민적 의혹들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게 투표 결과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3차 선거인단의 국민과 일반 당원들의 선택은 화천대유 의혹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낙연 후보에게 이른바 압도적인 표를 던진 이유는 그것일 것이다 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분석이었는데 이 결과 두 후보도 적잖이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62대 이재명 28.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와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두 분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또 절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지 말고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의심한다고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다 이게 가짜뉴스, 왜곡뉴스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화이팅!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흠법은 없습니다. 없어.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